안녕하세요. 고신대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1번 논문 읽기 7번째 시간으로 2022년 월드 저널 오브 네프롤로지에 발표된 고혈압성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암로디핀의 신장 보호 효과에 대한 논문입니다. 암로디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RCT에서 올해 스터디와 그다음에 사쿠라 스터디를 포함해서 실제로 고혈압이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약제를 사용했을 때 GFR 보존제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보여줬다는 RCT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암로디핀의 경우에는 롱액팅이고 특별히 경구로 복용했을 때 오랄 바이오 어벨리빌리티, 그러니까 체내에서 흡수되는 정도 효과가 아주 일정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가 보이는 약제로 생각이 되고, 이 약제로 인해서 심혈관계 이벤트도 감소시키고, 따라서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다른 CCB에 비해서 암로디핀의 콩팥병 효과는 확실하다고 최근에 알려져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